Sur des nœuds, Debussy의 Fête Galante 1, 1집에 있는 세곡 중에 첫 번째 노래인데요. 4에도 En Sourdine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는 폴 베를린의 같은 시예요. Calme, calme dans le demi-jour. Calme dans le demi-jour. Que les branches hautes font. Que les branches hautes font. Pénétrons bien notre amour. Pénétrons bien notre amour de ce silence profond. De ce silence profond. Fondons nos âmes, nos cœurs. Fondons nos âmes, nos cœurs. Et nos sens extasiés. Et nos sens extasiés. Parmi les vagues langueurs, parmi les vagues langueurs, des pins et des arbousiers, des pins et des arbousiers. Ferme tes yeux admis, ferme tes yeux admis, croise tes bras sur ton sein, croise tes bras sur ton sein. Et de ton cœur endormi, et de ton cœur endormi, chasse jamais tout dessein, chasse jamais tout dessein. Laissons-nous persuader, laissons-nous persuader au souffle berceur et doux, au souffle berceur et doux qui vient à tes pieds ridés, qui vient à tes pieds ridés les ondes des gazons roux, les ondes des gazons roux. Et quand solennel le soir. Et quand solennel le soir, des chaînes noires tombera. Des chaînes noires tombera.
voix de notre désespoir. Voix de notre désespoir. Le rossignol chantera. Le rossignol chantera.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 깔무가 아니고 깨알무, 깨아페, 깨알무, CN이 야 발음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깨알무, 갸종, 가종 아니고 갸종. 발음 기호는 표시는 없지만 깨알무, 갸종. 그 다음에 특이한 발음, 솔레넬 아니고 솔라넬, 예외예요. 솔라넬, 그 발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리에종 하는 부분들 좀 있었고, 그래서 페르메 때 즈자드미, 그 다음에 또 비앙 따 여기는 리에종 안 해서 기비앙 아테피에리데 이렇게 갔어요. 레종도 여기 리에종 했고요. 이 노래는 폴 베를린의 시로 된 건데, 베를린의 시의 특징은 시 자체가 음악이에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정말 선호한 그런 시인인데, 그 시의 특징을 보자면, 그 전에는 이제 위고나 그 전에 낭만주의 시인들은 12음절이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10음절, 그래서 짝수 음율 갖고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를레느부터는 기수각이라 그래서 홀수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주 부분이 음악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마디가 네 마디, 뭐네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숨을 쉰다거나 세 마디 이렇게 있었는데, 일곱 음절이면은 마디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주 부분이 정말 엉성부를 이룰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자기만의 멜로디를 갖게 되고 자기만의 음악을 갖게 돼서 보컬 라인하고 반주 라인이 서로 엉성불이 되게 되는 큰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알무 달르 드미주르 이게 7음절이란 말이에요. 깨알무 달르 드미주르 이렇게 7음절인데 프랑스 시에서는 이 마지막 끝에 여기 끝나는 거를 이제 각운이라고 하는데, 이로 끝나서 으 발음이 되면 여성운이지만 나머지는 다 남성운이에요. 그런데 베를레느는 그 남성운보다는 여성운을 좋아했던 아주 여성스러운 시를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는 남성운만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성운이 갖고 있는 묵직함, 그래서 묵직함에서 갖게 되는 고요함. 그래서 엉스러진 고요히 뭐 비밀스럽게 라는 이 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운율조차도 그렇게 칠음절에다가 그리고 각 남성운으로 써 각운을 남성운으로 써서 고요함을 더 했고, 그다음에 거기다 더 고요함을 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드미주르 명사 아무르 명사 프로폰 여기서는 드미주르하고 아무르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이 명사를 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퀘르 그 다음에 랑퀘르 이렇게 또 명사 썼어요. 그리고 산 데산 이런 걸로 해서 그 시가 갖고 있는 더 묵직함을 더 묵직함 그리고 고요함을 더 표현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처음에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의 3박자인데, 이건 이제 드뷔시 노래는 이게 처음에 약박으로 시작해요. 깨알무 달르 드미주 이렇게 읊조리듯이 포레는 깨알무 달르 이렇게 시작해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드뷔시가 갖고 있는 그 고요함은 포레는 되게 라인이 고요하게 아주 화성 진행이 아름답게 돼서 그 곡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드뷔시가 갖고 있는 거는 좀 더, 시에 더 충실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래 할 때는
처음에 반주에 스며들듯이 가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피아노랑 같이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4분의 3박자인데도 칠음절을 시를 갖고 표현하려니, 사실 4분의 3박자라는 거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뭐 베르스 그 자장가 표현 느낌이거나 아니면 춤의 느낌이거나 4분의 3이란 갖고 있는 그 움직임을 자칫 그게 그래서 부산스럽고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약박에다가 드뷔스는 약박의 깨알무다 오늘 음식을 시작함으로 해서 그 고요함을 유지시켰다는데 그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깨알무다 오늘 음식을 que les branches hautes font pénétrer bien notre amour de ce silence profond 여기 제가 항상 딕션만 그냥 올렸는데 이 Verlaine 시부터는 좀 어려워서 시 해설까지 좀 하려고 마음을 먹어봤어요. 자, 그래서 De ce silence profond 침묵 속에 이게 시를 뒤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 고요한 이 깊은 침묵 속에 노트라모 우리의 사랑을 페네트롱 젖어들도록 합시다. 그 레브랑슈 오트퐁 높은 가지들이 퐁은 여기서 페르 동사인데 페르는 주로 하다, 투두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레브랑슈 오트퐁 높은 가지들이 만드는 깨알면 더는 느미줄 희미한 빛 속의 고요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지들이 만드는 희미한 빛 속의 고요들, 우리의 사랑을 이 깊은 침묵 속에 젖어들도록 합시다. 여기서 페네트롱 비앙, 여기 페네트롱이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네트롱 비앙, 여기를 아주 피아노로 잘 표현해야 되는 노래예요. 풍동 노자함은 오케이 노자함을 예정했죠. 풍동, 여기서는 풍동이 풍드르 동사예요. 그 여러분 좋아하는 퐁듀 있잖아요. 퐁듀 그 치즈 녹여 먹는 거그 동사가 퐁드래요. 퐁드 그래서 퐁동 녹입시다 뭐 내지는 섞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노자무 노케르 에노상스 노상스 엑스타지 여기 엑스 아니고 엑 하면 K 들어갔죠. 엑스타지에 Parmi les vagues langueurs des pins et des arbousiers 그래서 끝부터 가는 거예요. 소나무들과 소기나무들, 저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소나무와 소기나무들의 레바글랑게 희미한 나른함 속에서 이노선스 엑스타지 우리의 그 감각들, 우리의 황홀한 감각들, 그리고 이거 풍동 섞는데 뭘 섞냐면 우리의 영혼 노암, 우리의 영혼 노자암은 노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에노선스 엑스타지 황홀한 우리의 감각들을 섞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황홀한 감각들을 소나무들과 소기나무들의 희미한 나른함 속에 섞읍시다. 이런 말이에요. Ferme tes yeux, Ademi. 여기도 예정했어요. Ferme tes yeux, Ademi. Croise tes bras sur ton sein et de ton cœur endormi, chasse à jamais tout dessein. 그래서, tout dessein, 모든 너의 생각, 의도, dessein 의도예요. 모든 의도를, 생각들을 à jamais, 영원히, chasse, 쫓아버려라. 고요한 내, 두통 쾌강도미 고요한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을 그런 모든 의도나 뭐 하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라. Croise tes bras sur ton sein, 너의 가슴 위에 tes bras 너의 가슴 너의 팔을 croise 하고 sur ton sein 너의 가슴 위에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죽으면 관에 누웠을 때 팔을 이렇게 크로즈 한다 그러거든요. 가슴에 팔을 이렇게 얹혀 놓는 거, 얹어 놓는 거. 그래서
그리고 페르메 데지자드미의 눈을 반쯤 감고 이 크와즈 데 브라슈 동생은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요를 표현하는 거죠. 죽으면 관에 누웠을 때 팔을 양쪽으로 포개는 것 같은 그런 포즈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눈을 반쯤 감고 그렇게 크와즈 데 브라슈 동생하고 그 뚜데스 너의 모든 잡념들을 그런 어떤 뭐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영원히 떨쳐버려라. 떨쳐버리고 고요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Les sons nous persuader au souffle berceré doux qui vient d'atterrir 보이나 모르겠다. Qui vient atterrir les ondes 여기도 les ondes 했어요. Les ondes des gazons로 여기도 가정 아니고 gazon로 그래서 Les ondes des gazons로 gazons로는 이게 그 잔디인데 루는 갈색 잔디밭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시들은 거겠죠? 갈색 잔디밭에 레종드 물결. 이거는 물결은 원래 그 파도 물결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갈색 잔디밭의 물결 움직임을 리데 주름지게 하는 기비앙 아테비에 내 발치로 불어와서 내 발치로 불어와서 갈색 잔디밭에 물결치게 하는 오스플루 베르세르도 달콤하고 자장가 같은 평온한 숨결에 레송누 백수야데 우리의 마음이란 말은 없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의 마음을 레송누 그냥 열어둡시다 백수야데 하게 그렇게 놔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게 그렇게 눈도 반쯤 감고 몸도 릴렉스하고 팔을 가슴에 놓고 그리고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나를 열어두고 놔두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Et quand solennel le soir Des chênes noirs tombera, voix de notre désespoir, le rossignol chantera. 여기서부터는 좀, 여기서는 les ondes des gazons로 이렇게 한 다음에 et quand solennel 여기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 solennel이라는 말 자체가 장엄한 그리고 장엄한 그 저녁이 오면 그래서 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Des chênes noirs 벌써 떡갈나무는 큰 나무잖아요. 검은 떡갈나무에서 동그라 뭐가 떨어져 내리는데 그러니까 검은 떡갈나무라는 건 이미 밤이 왔단 얘기죠. 밤에 껌껌해진 그 밤이 온대. 밤이 그 껌껌해진 떡갈나무에서 밤이 떨어진다 이렇게 밤이란 먹는 밤 말고요. 밤 저녁이 깜깜한 밤이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Voix de notre désespoir 우리의 절망의 목소리인 Le Rossignol chantera 나이팅게일은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장엄한 저녁이 이렇게 밤이 이렇게 떡갈나무로부터 이렇게 네, 큰 밤이니까 떡갈나무가 아주 검고 더 웅장하게 보이겠죠. 거기서 밤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시인은.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아까 지금 여기는 앞에서 희미한 빛들이니까 이 앞부분은 낮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면 Voix de notre désespoir 그러면 우리의 절망의 목소리인 나이팅게일은 노래하리라. 어쩌면 이 말은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한 나이팅게일의 절망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 상징주의 시의 특징은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항상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영화 보면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끝나잖아요. 재밌는 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게 저게 단가 싶게 약간 그런 거가 프랑스 문화의 어떤 특징인데 특히 상징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여기 에건 솔라넬 르 수아르 데쉐 누아르 동브라 이렇게 하고 Voix de notre désespoir, le rossignol chantera.
들어. 그리고 노래가 반주가 그래서 그 다음 예 이어가서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어스우디는 포레는 또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가사는 이제 똑같으니까 만약에 딕션 필요하면 이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페트 갤랑트 세 곡을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 공부에 도움 되기 바랍니다.